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배우 김부선 씨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부선이라고 하면 경기지사 이재명과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건 후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김부선 씨의 최근 동향이 궁금하지요. 주로 좌측 인물들과 어울리던 김부선이 우파 진영으로 전향을 한 듯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애인이었던 좌파 이재명에 대한 안가품의 일환에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5월 2일 SNS에 올린 글은 톤 자체가 굵직굵직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궁금한 생각.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도 국민 대통합이란 명분으로 금세 석방시켜줬는데 박통은 왜 구속 4년이 지나도록 사면이 없는 것일까? 박통이 사람을 죽였나? MB처럼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과포장된 인권 대통령이었던 걸까라고 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문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시면서 정녕 그분께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엄밀히 성차별입니다. 법 정신에도, 법 형평성에도, 시대 정신도 역행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부선은 법 형평성을 맞추려면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부터 당장 잡아들여 사형, 무기징역, 재심으로 때리시죠. 라며 그게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180석 뭐 하세요? 진짜 이 나라 양성평등은 300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암튼 김부선 씨의 용기 있는 발언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김부선 씨의 뒤를 이어 좌우 가릴 것 없이 연예인들의 소신 있는 발언이 제대로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김부선 씨의 최근의 동향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김부선 씨는 아직 이재명 씨와의 소송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녀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지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자마자 강 변호사가, 여기서 강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죠. 교도소 간사이에 수천 명을 시켜 절 형사 고발했다.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정말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해서 재판에 안 나오려고 했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을 시켜 고발했다고 하는 대목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군요. 김부선은 또 이재명의 문제는 불륜이 아니라 거짓말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정치인과 이 사회에서 가장 연기할 줄 모르는 배우, 처음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내가 미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부선 씨에 따르면 1년 반을 사귀는 동안 이재명 씨에게 쌀한 가마니도 얻어먹지 못하고 무료 봉사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자신을 헌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러브스토리의 첫 단추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부선과 이재명 이들이 처음 만난 때는 2007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젊었겠네요. 각각 변호사와 여배우였었죠. 만난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들 둘의 만난 그 사연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씨의 주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유세 후 단체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유세 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고 변호사로서 도움을 요청받아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 씨의 주장은 이재명 씨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대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법을 아는 이재명 변호사가 극구 사실을 부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김부선 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둘은 하룻밤 잠자리를 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졌는데 몇달후 다시 만나서 1년 넘도록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불륜 관계를 인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온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1일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쇼킹한 어휘가 등장합니다. 성남의 가짜 총각이라고 말입니다. 성남의 가짜 총각, 많이 늦었지만 양심 고백하시죠. 에라이 천벌받을 뭐야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이재명 씨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 2일에 김부선 씨는 이재명이 위자료 양육비 받아준다더니 행방불명이다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2014년 4월 13일 김부선은
가짜 총각이 노 대통령 연결식 때 봉하마을 가지 말고 데이트나 하자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좌파들 다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등장하는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출마하게 되면 여야 양측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가 SNS상에 올린 글을 두루 읽어 볼라치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쉬이 가는 듯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부르짖고 문재인을 질타한 김부선 씨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랍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